볼륨을 높여요. 리슨업 초대석 여섯 글자 Q&A. 링남의 이면은? 네 번째 미니 앨범 The Other Side로 돌아온 에릭남 씨에게 묻겠습니다. 잘 웃고 다정다감하고 친절한 에릭남 씨의 다른 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지금 대중들이 모르는 의외의 모습을 한번 여섯 글자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링남의 이면은? 술을 좋아한다. 오, 새로운 모습인데요. 자, 이번 주 리슨업 초대석.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그곳을 바로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목소리 에릭남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에릭남씨.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볼륨 가족 여러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볼륨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에릭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앞에 스케줄 하고 오셨죠? 네네네네. 근데 식사는 하실 시간이 있으셨어요? 아, 오늘은 없었는데. 네. 아, 아이고. 끝나고 먹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끝나고 드시면 돼요? 네네네. 아, 어떡하지? 지금 배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새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한 에릭남 씨가 처음으로 우리 볼륨을 네. 방문해 주셨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PD님. 와. 아티스트 에릭남, 장르 에릭남, 순간순간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자신만의 음악 색깔로 담아낸 이번 앨범으로 역시 에릭남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우리 링남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팬들의 뜨거운 랜선 응원 덕분에 행복하게 음악하는 아티스트 에릭남 씨의 컴백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에릭남 씨 한국 활동이 참 오랜만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팬분들 못 만나서 아쉽겠어요. 아, 너무 이제 음악 방송 같은 경우도 네. 원래 팬분들 거기서 만나고 같이 막 응원법 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네. 이번엔 좀 그런 것들을 못해가지고 좀 아쉽지만 네, 네.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1등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근데 에릭남 씨가 워낙 마당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앨범 나오고 나서 이번 앨범 나오고 주변 음악하는 동료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있을까요? 기억에 딱 뭐 굳이 딱 한 분보다는 네. 그냥 종종 가면 그냥 노래가 너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네네. 제시 같은 친구도 네. 계속 그냥 뜬금없이 문자가 와요. 노래 너무 좋다고 계속 부르고 있다고 그런 말들을 아티스트 분들한테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네. 기분 좋죠. 네. K2509님께서요. 에릭, you are my paradise. 아 영어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제가 약간 주춤했죠? 아, 잘하셨는데요. 진미래님, 이거 직접 우리 에릭남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으악, 유유유, 내 눈 살려줘요. 넘나 눈부셔요. 그죠. 네. 오늘 또 광택감이 있는 셔츠를 또 입어주셨어요. 샤이니 샤이니하게 네. 한번 입고 왔습니다. 더 빛나고 계신데 유영주님께서는 저희 부부 에릭남 씨 팬입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감미로운 목소리 많이 들려주세요. 벌써부터 행복한 밤이 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또 부부 두 분이 또 그러니까요. 팬분이라고. 네, 이야.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5472님께서는 에릭 씨라고 불러야 하는데 괜히 링남 씨가 더 친근한 기분이에요. 크크크 하셨는데 네. 에릭남 씨도 링남 씨가 더 친근한가요? 이렇게 불리면 이렇게? 링남 씨라고 하면은 링남아 네. 하면은 조금 더 친근한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링남아 하면은 네, 그래서 이 링남이라고 먼저 제일 첫 번째 해주셨던 분이 네. 이효리 선배님 누나가 그때 링남아 하면서 뭐지? 왜 링남이라고 하지? 근데 그때는 아 이게 더 편해 하시면서 그 뒤로 되게 많은 분들이 링남아라고 뭐 제 주변에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링남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인희님 이거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제 입으로? 예, 아, 예, 너무 예. 민망한데. 네. 에릭남은 왜 한 명뿐인가요? 아, 네. 이거 질문이에요. 다 대답을 하셔야 저는 될 답을 텐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한 명뿐이라 너무 아쉽다. 아, 네네. 1인 1가정 1에릭남 보급이 시급하다. 네.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이경란님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한때 1가구 1에릭남 보급이 시급하다는 말이 유행이었는데 실제 본인은 이런 말 들으면 어떤가요? 해주셨거든요.
되게 감사하죠. 예, 너무나 감사한 그런 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냥 그런 말이 저한테 수식어처럼 붙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네. 더 잘해야죠. 그런 게 느껴집니다. 아, 정말 좋은 수식어죠. 그죠? 네. 자, 계속해서 에릭남 씨에게 궁금한 질문 또 미션 보내주세요. 번호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격리 생활하던 중에 이번 앨범을 만들었다는 에릭남 씨가 알려주세요. 네. 문자번호 샵 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저희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아, 격리하면서 만든 노래가 파라다이스예요? 격리하면서 파라다이스하고 또 네. How You Been, 잘 지내지라는 노래도 그렇게 작업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네. 코로나19 상황하고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인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어떻게 이런 좀 곡을 만들게 되셨죠? 사실 이제 격리하고 락다운, 이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네.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고 답답한데 네. 언젠가는 이게 다 지나고 다 벗어날 거고 더 좋은 날들이 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써봤는데, 그래서 가사에도 탈출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고 예, 뭐 열쇠 뭐 그런 것들 뭐 다 지나갈 거야, 뭐 괜찮을 거야, 막 그런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네네네.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이 곡을 라이브로 네.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에릭남 씨는 네. 이제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은 감상평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닉네임 에릭남과 함께라면 그것이 파라다이스 님께서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 안무가 격하던데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하셨거든요. 네. 에릭남 씨, 이 격한 타이틀곡 안무 네. 혹시 얼마 만에 다 외우셨어요? 제가 안무 지금 8월 달이죠? 네네, 8월이 됐어요. 아마 한 달 정도를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와, 넘어설 수도 있고. 동안 네. 이 연습하다가 멍도 들었다면서요? 어떻게? 그 앞에 하고 뒤에 네. 그 이제 세 장처럼 이 안무팀이랑 만들어가지고 제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뒤에서 안무팀이 끌어주고 또 밀어내고 하는데 네. 제 몸통을 이렇게 막 안고 막 하다 보니까 네네. 제 배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배에 멍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아이고, 다행이네. 네. 저희 오늘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 중인데 라이브 불러주시면서 이 격한 안무 살짝쿵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살짝 민망하지만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됐습니다. 노래 들어볼게요. 네. 에릭남의 파라다이스. Let's go! 세 장 안에 갇힌 채로 너무 오래 흘렀어. 탈출하겠다는 마음은 전부 잊고 말았어. 자유라는 열쇠 갈수록 멀어지고 그려봤던 미래 점점 흐려져만 가. 이게 전부라고 믿고 싶진 않아도 창밖의 세상은 맑게 느껴져서. Lost in this paradise 영원 같겠지만 다 지나갈 거야. Cause we were born to fly. 눈 감고 그려봐 지금 여기 떠나. 꿈꾸던 어딘가 Lost in this paradise. 아무리 노력해봐도 지금 우린 여기에. 벗어나려고 해봐도 결국은 제자리에. 자유라는 열쇠 갈수록 멀어지고 그려봤던 미래 점점 흐려져만 가. 이게 전부라고 믿고 싶진 않아도 창밖의 세상은 막연 느껴져서. Lost in this paradise 영원 같겠지만 다 지나갈 거야. Cause we were born to fly. 눈 감고 그려봐
지금 여기 떠나 꿈꾸던 어딘가 lost in this paradise. 나가도 아플 땐 아파도 힘들 수 있어도 그래도 떠날래 그래 떠날게 여기서 나가도 아플 땐 아파도 힘들 수 있어도 그래도 떠날래 이제 떠날게 와, 에릭남 씨의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파라다이스. 아니, 어쩜 그렇게 춤을 격렬하게 추시는데 호흡이 한 번도 안 흔들려요? 아,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라이브가 맞나 너무 신기해서 저도 아. 계속 화면 봤다가 막 에릭남 씨 봤다가 너무 신기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 노래 한 곡으로 에릭남 씨가 천국을 열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K2393님이요.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아. 이 시대 최고의 댄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거 인정할게요. 추고 싶은 거 이거 간지러워서 어떻게 참으셨대요? 아 그니까 제가 진짜 오랫동안 참았거든요. 어 이걸 그래서, 막 예. 어깨가 막 자유자재로 들어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김동환님께서 무대가 좁다 하셨고요. 아. 신동민님이 와 이래서 에릭남 에릭남 하는가 보네요. 음색도 좋고 노래도 너무 좋네요. 아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타오름님께서는 이거 직접 해주시겠어요? 에릭남님 잘생겨서 놀이까지 잘하면 완전 반칙이죠. 아 왜 이런 것만 저한테 계속 있게 하세요. 오늘 제대로 반칙. 너무너무 반칙. 네, 감사합니다. 0501님께서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좋은 음악을 가져다줘서 너무 감사해요. 입사 1개월 차라 힘든 요즘 매일 에릭남 노래로 힐링하네요. 유유하트 하셨습니다. 네, 힘내세요. 이 힘든 때에 또 화이팅! 힘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미경님께서는 지금 야근 중인데 피곤한 게 아니라 이제 출근한 느낌의 노래네요. 야근도 있고 일하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 네, 미경님 화이팅! 그러니까 아니 노래가 되게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쫙 이렇게 주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꼭 그러고 싶었어요. 아. 요즘 다들 좀 힘들고 지쳐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축축 처지고 하는데 네, 지금 좀 재밌고 좀 경쾌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한번 써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민경님께서는요. 읽어주세요. 네, 저는 노래하는 에릭남을 보는 순간 파라다이스에 있는 느낌이에요. 평생 노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동적으로 달달한 목소리를 장착해서 읽어주시네요. 자, 이분도 읽어주시겠어요? 오빠, 아무리 배고파도 CD는 먹는 건 아니에요. 라고 K2381님께서.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대신에 CD 잡수고 네. 오셨네요. 그죠? 네, 자, 감사합니다. 윤도는 나의 파라다이스님께서는요. 곡 작업할 때 영어로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영어 버전 파라다이스 한 소절 불러주세요. 라고.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사가, 잠깐만요. 네.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아 생각나면 이따 좀 이따 해드릴게요. 지금 생각이 바로 안 나요. 아 네. 괜찮아요. 그럼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데이식스의 영케이 씨와 작업한 노래인데 이번 앨범에서 두 분이 같이 만든 곡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에릭남 씨가 영케이 씨한테 작업을 의뢰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영케이 씨가 만든 어떤 노래를 듣고 직접 또 부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곡을 작업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네. 그 발라드를 하나 썼어요. 아, 발라드. 듀엣이었는데 네. 제가 한국어 가사에 되게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 했는데 제가 같이 썼던 친구가 영케이가 진짜 잘하는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해서 네. 맡겼는데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가사를. 작사를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노래가 발매가 안 됐었어가지고
약간 계속 약간 미안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이번에 약간 용기를 좀 내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문자로 한번 이런 노래들이 있는 한번 부탁해도 될까 해서 보냈는데 진짜 바로 가사들이 너무 좋은 가사들이 와가지고 쏟아져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받고 수정 같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렇게 작업을 했었죠. 네. 그 곡이 어떤 노래죠? 같이 작업하신? 그래서 네. 이번 앨범이 다섯 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다섯 곡 중에서 네 곡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진짜 네.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면 에릭남 씨가 생각하시기에 네. 아 나한텐 없지만 영케이 씨한테는 있는 것 같은 재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네. 진짜 작사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뭐랄까 악기도 너무 잘 다루고 목소리 너무 좋고 그냥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많이 부럽습니다. 잘하는 게 많아서 네, 부럽다 네. 영케이 씨. 네. 그럼 또 반대로 네. 영케이 씨에게는 아, 좀 없는 것 같지만 에릭남 씨에게만 있는 음악적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악적인 장점. 아 근데 네. 저는 사실 영케이가 영케이가 이제 데이식스라는 밴드에서 이제 네.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는 전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저만의 자신이 있는 거는 네. 진짜 팝적인 음악을 색깔을 드러내서 네. 만들 수 있는 곡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전 조금 자신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팝적인 음악 네네네네 아, 그렇죠 네. 자 그랬네요. 윤영란님께서요 와인 마시며 보라보고 있어요 한 잔 드리고 싶네요 이희 와인 좋아하세요 물어보셨는데요 네. 아까 그 에릭남 씨가 스스로 얘기해 주신 나의 이면이 네네네. 술 마시는 거 좋아한다 네. 하셨는데 혹시 와인도 좋아하세요? 와인 좋아합니다 와인 좋아하고요 네. 요즘 특히 덥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좀 찾게 되는 것 같고 깔끔하게, 네, 시원하게. 네. 그래서 화이트 네. 와인하고 레드 와인은 피노누아를 피노누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 요즘 이 여름 와인이랑 네. 어울리는 안주 뭐 있을까요? 이 와인 와인이랑. 저는 네. 사실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인 마시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고 있어요. 우와, 어떤 맛 아이스크림이요? 저는 그 쿠키앤크림을 되게 좋아해요. 와 맛있겠다. 네, 그래서 네. 술 마신지는 좀 됐지만 네. 예, 활동 때문에 한 달 된 것 같아요. 목소리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활동 마무리하고 네. 이제 한 잔 해야죠. 아, 한 잔 네.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네. 장예진님께서는 윤도 오빠 파라다이스 안무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전체가 다 어려웠어요. 동작이 되게 빨라요. 특히 저는 계속 어깨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저는 이번에 하면서 역시 진짜 춤추는 친구들은 대단한 분들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어요. 언제나 알고 있었지만 네. 어떻게 이게 모든 이제 관절이 너무 다르게 막 계속 동시에 움직이는 자체가 네, 너무 네. 신기해요. 저도 네. 그런 부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신기해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에릭남 씨가 너무 진짜 안무하면서 동시에 라이브를 네. 호흡이 한 번도 안 흔들리고 끝나신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야 진짜 대단해. 저 요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요. 네. 그 음악방송에서 이제 마지막 엔딩샷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숨 대시면서 티를 얼마나 낼까? 약간 조금 더 격하게 낼까? 내가 오늘, 숨 벅찬 걸? 네. 오늘은 약간 네. 약간 벅찬 거를 티를 안 내면 대충 했다라는 느낌 오해도 삼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내일부터 일부러 그냥 약간 유재석 그 선배님처럼 맞아요. 해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싹쓸이의 또 엔딩 네. 포즈가 또 네. 화제가 됐었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네. 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일은 그러면 하면 입술 깨물고 네네. 막 한번 땅 보고 그럴까 격한 엔딩 네. 포즈 기대를 또 네. 해볼게요 네. 그 정도로 네. 야, 거의 어깨로 뭐 그루브를 타주셨는데 홍정민님께서는요 자가격리할 때 곡 네. 작업 말고 위로가 된 일은 무엇인가요? 물어봐 주셨거든요 위로가 되어준 거 저는 사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편이라서 되게 이제 격리하면서 격리라는 핑계로 일을 조금 내려놨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일부러 곡 작업 외에는 네. 좀 뭐 안 하려고 영화 좀 많이 보고 책 좀 많이 보고 유일하게 좀 했었던 게
그 곡 작업 외에 팟캐스트를 제가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거는 거의 혼자서 제가 스스로 뭐 대본 써가지고 얘기 프리토킹 하다 보니까 자유 이야기? 네, 그냥 네, 죄송해요. 아니 아니, 제가 즉시죠. 해석이 편한 스타일이라. 저는 네. 그러면서 약간 자체로 힐링을 하고 이게 스트레스 해소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네. 저희 이쯤에서 2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3부에 다시 올게요. 네. 잠시만요. You are all listening. 여러분은 지금 to 듣고 계신데요. 89.1 KBS Cool FM. 89.1 KBS Cool FM. 강하나의 볼륨을 높여요. 강하나의 볼륨을 높여요. 듣고 계시죠? I'm Eric Nam. 저는 에릭 남입니다. And this is my first time on this amazing show. 이번은 제가 이 어메이징한 놀라운 쇼에 처음 온 건데요. With amazing, amazing DJ and in a very, very cozy and comfortable studio. 아주 아주 어메이징한 DJ의 아주 완벽한 진행 그리고 아주 이 따스럽고 편안한 스튜디오의 분위기. And thanks to this amazing show, I am really enjoying Radio Paradise. 너무 감사하고요. 전 정말 이 라디오 파라다이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So I hope you'll join us every night at 8 p.m. 그리고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밤 저녁 8시에요. Turn your volume up. 볼륨을 높이고요. Bring your tension up. 텐션을 올려주시고요. And listen up, baby, because it's volume up with 강한나. 리슨을 업해주세요. 베이비 여러분들, 이것은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아, 잘하셨어요, 진짜. 야. 어떻게 동시통역 마음에 드셨어요? 완벽하셨어요. 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저희 항상 초대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네. 3부의 첫 멘트를 시작을 해주시는데 네네네. 이렇게 영어로 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아유, 영광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에릭남 씨는 딱 영어로 하시면 약간 톤앤 매너가 좀 달라지시네요. 약간 이제 라디오 방송 말할 때 Listen up! Listen up! 이렇게 저도 모르게 성우처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딱 기압이 쫙 올라오는데 함께한 지 저희가 30분이 채 안 됐는데 네네. 지금까지 느낀 볼륨만의 매력, 에릭남 씨가 한 가지만 꼽자면 뭘까요? 매끄러운 진행은 아닐까요? 굉장히 스무드한 진행. 네, 스무드한 진행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에릭남 씨의 매력도 한번 골라볼까요? 닉네임 에릭남 옆에 있을게 님께서요. 본인이 생각하는 에릭남의 매력 포인트는 하고 보기를 4개 주셨어요. 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열정적 그리고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 매너. 두 번째, 어마무시한 라이브 실력. 세 번째, 손등, 팔뚝, 핏대. 네 번, 뒤태, 하태. 뭐라고요? 갑자기? 아, 뒤태, 하태. 네, 자. 라고 지금 네 가지 보기를 주셨거든요. 아주 네. 다정하게. 네네네. 여러 가지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매력 포인트, 에릭남 씨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1번, 2번이 제일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3, 4번은 어떻게 동의 안 하시나요? 동의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여기서 굳이 뽑자면은 네. 순위로 뭐 1, 2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 내 매력이고 내 것이지만 네, 그 중에 으뜸은 1번, 2번이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네. 이 보기 4번에는 없지만 네. 나는 이런 매력도 있다. 조금 플렉스 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요. 저는 그 외에 매력이 없습니다. 그냥 에이 그럴 리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 꺼내주세요. 네. 뭐 있지? 겸손함. 겸손, 예, 그렇게 할게요. 겸손함. 겸손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이런 거 잘 못해요. 아, 또 부끄부끄해 하시네요. 네. 또 이렇게. 자, 이보람님께서요. 네네. 오빠, 요즘 컴백해서 바쁠 텐데 잠은 잘 자는지 궁금해요. 취침 그리고 기상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셨거든요. 우선 네. 취침 시간 매일 매일 좀 네네. 다른 것 같은데 주로 한 2-3시? 2-3시. 네, 새벽 2-3시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이제 아침 스케줄 있으면 뭐 7시, 8시쯤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뭐 진짜 운이 좋으면 9시, 10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래도 한 10시인 것 같아요, 요즘. 아, 그래도 푹 주무시네요. 아무 일 없으면. 10시까지네. 아, 그렇구나. 김금희님께서요. 에릭남,
시옷 발음이 매우 어렵다고 했던데 아직도 어렵나요? 하셨거든요. 아, 시옷 발음은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받침 발음들이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삼색 색동저고리 발음 가능할까요? 뭐예요? 삼색 색동저고리. 삼색 색동저고리? 네네. 아, 좋아요. 좋아. 아, 그냥 갑자기 저는 지금 궁금해서. 혹시나 욕하시나 싶어서 되게 시옷 발음이. 아, 제가 설마요. 아, 아니야. 네. 그럴 것 같진 않았는데 아, 되게 놀랐어요. 네. 아, 정말요? 왜냐면 시옷 많이 들어오고 받침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그 이렇게 삼색 색동저고리 있잖아요. 한복. 처음 들어봐요. 나 지금. 네, 제가 일단 이미지 검색해서 아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링남 씨를 깜짝 놀라게 해드렸네요. 아. 네. 0875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팝송 1절만 들려주세요. 어? 감미로운 목소리로 팝송 들으며 힐링하고파요 하셨거든요.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노래가 네? 그 코난 그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 메이니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그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네? 가사는 잘 모르지만 Tell all your friends that I'm crazy and drive you mad that I'm such a stalker a psycho a psychopath 그런 것 같아요. 가사 다 아시는 것 같았는데요. 모르겠어요. 틀린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질문 또 미션 보내주시고요. 저희 이번에는 네. 에릭남 씨의 앨범 수록곡들 오.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어요. 에릭남의 앨범 트랙 털기. 그럼 첫 번째 트랙부터 만나볼까요? 네. 파라다이스와는 전혀 또 다른 느낌의 노래예요. 네. 잘 지내지 라는 곡인데 누구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한숨이 너무 깊으니까 글쎄요. 아, 너무 자세한 것까지는 그러면 밝히지 맙시다. 네네. 갑자기. 아,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사실... 넘어가도 돼요. 불편하시면 네. 아, 그런 지켜드려요. 게 아니고 오케이. 네. 사실 이 노래는 네. 격리 시작했었을 때 영상통화로 썼던 노래예요. 영상통화로요? 네. 그래서 쓰면서 그때 어떤 노래 쓰고 싶어 했었을 때 그냥 모든 게 약간 우울하고 슬프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네. 주변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안부를 묻지 않을까. 왜냐면 볼 수는 없는 사이고 맞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은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자연스럽게 잘 지내니 잘 지내지 약간 그런 식으로 가사를 쓰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네네네. 에릭남 씨는 평소에 가족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잘 지내는지 연락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뭐 가족분들한테는 좀 잘하는 것 같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끔씩 하고 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은 좀 영상통화도 좀 하시나요? 영상통화도 그렇지만 이제 DM으로 제일 좀 자연스럽게 쉽게 빨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시는구나. 가수 에릭남이 사람 남도윤에게 잘 지내지? 라고 묻는다면 남도윤 씨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존댓말로.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이 조금 불편한 관계는 아니죠? 제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어서요. 남도윤 씨랑. 좋아요. 저희 두 번째 노래로 네. 이어갈게요. I would go down for ya Cause I am so down for ya The utmost though Yeah, I am the one I might call it love Girl, you know that I'm so down 분위기가 또 달라졌죠?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노래는 Down For You라는 노래인데요. 좀 펑키하면서 하우스 비트에 있는 Down For You는 Down이 I'm Down 하면 좋아, 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난 너 좋아 아니면 마음에 들어 막 그런 호감을 표시하는 네, 노래입니다. 지금 1인 1가정 1에릭남이라는 유행어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여성분들이 에릭남 씨에게 빠져 있잖아요. 그런 네. 응원을 해주세요. 남윤도 씨 네. 그런 에릭남 씨는 이성의 어떤 모습에 호감을 느낄까요? 저는 약간 그
어떤 일을 하던 어떤 패션이 있던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떤 열정이 있던 네.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 네, 자기 개발을 하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요즘 음악 말고 에릭남 씨가 푹 빠져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푹 빠져 있는 거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활동에. 활동? 아, 난 지금 음악 활동에 너무 푹 빠져 있다. 예. 자, 저희 이어서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죄송해요. 너무 별로였죠? 아니, 좋았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네. Please don't let this love die young. 마지막인 맞춤은 아직은 in love. Please don't let this love die young. Please don't let this love die young. 작별 인사의 춤은 아직은 in love. 네, 앨범 마지막 트랙에 있는 Love Die Young인데요. 네네. 괄호하고 한국어 버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곡이 작년에 발표했던 영어 앨범에 있던 노래 한국어 버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영어 앨범에 다른 노래들도 많은데 이 곡을 다시 또 부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노래 가사도 영어 앨범에 발매하기 전에도 이제 영키한테 가사를 받았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받았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되게 시 같은 작업을 시처럼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안 쓰기도 너무 아깝고 그리고 마치 이제 제가 이 노래를 발매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퍼스널한 개인적인 그리고 네. 되게 애착이 가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발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네. 그렇다면 한국어로 바꾼 부분 중에 특히 이 부분이 유독 마음에 든다 하는 가사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마침표는 오직 둘 중에 한 명이 눈을 감게 됐을 때 그때 찍을 줄 알았었는데 그 가사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영원히 사랑하자 그쵸.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영어 앨범을 내는 게 꿈이었다고 들었는데 네네. 작년에 그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네. 앞으로 가수 에릭남은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일단 그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이룬 것 같아요. 근데 다음은 지금 미국이나 외국에서도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하고 싶은 꿈이 되게 커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있고 마치 지금 그때 앨범 반응도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 레이블들이랑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요. 너무 좋네요. 잘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릭남의 앨범 트랙 털기였습니다. Please don't let this love die young. 네, 천사 에릭남님께서요 발라드 앨범은 안 내줄지 궁금해요 유유 에릭남 음색으로 부르는 발라드 너무 좋아요 하셨거든요. 네. 어떠세요 에릭남씨 발라드만 쫙 모은 앨범. 저는 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발라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 발라드 특히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발라드는 되게 팝 발라드를 할 수 있는데 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쓰기가 어려워요. 부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연을 너무 좋아하고 네. 투어를 많이 생각하면서 곡을 작업하다 보니까 좀 신나는 곡들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서야 네. 진짜 좀 신나는 곡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발라드로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에릭남윤도님께서는요 이번 앨범 수록곡 중 잘 지내지에서 에릭남이 가장 애정하는 한 소절 듣고 싶어요. 에릭남은 항상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트하트하트라고 네. 해주셨는데 에릭남 씨가 잘 지내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어디예요? 아무래도 후렴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짧게 들려드릴까요? 그러면 그럼 짧게 네. 한번 들어볼게요. 같은 맘 하늘을 두고서 같은 달빛을 보면서 미소를 꺼내보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기까지만.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오, 라이브를 이렇게, 오,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진짜 앨범 튼 줄 알았어요. 너무 진짜 잘 부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곡을 저희가 지금 한 소절만 듣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라이브석으로 한번 네. 이동해 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알겠습니다. 듣도록 할게요. 저희. 지내지 괜찮겠지 난 그냥 그럭저럭 살만해 우리 사이 텅 빈 거리 그 누구도 지나가지 않아 품 안에서 멀어져 다른 세상에 놓여 잘 지내지 잘 지내지 같은 밤 하늘을 두고서 빛을 보면서 미소를 꺼내보지 아무 일 없었단 듯이 고요만이 남은 방에서 밤의 불빛을 보면서 깨어나고 싶어 하지 이 모든 게 꿈인 듯이 How you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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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고 있겠지 잠들었니 어디 있니 내가 알고 있던 너만 떠올라 내가 다시 필요하니 언제든 단숨에 달려가고파 품 안에 돌아가서 안고파 어디 있니 잘 지내지 잘 지내지 같은 밤 하늘을 두고서 같은 달빛을 보면서 미소를 꺼내보지 아무 일 없었다듯이 고요만이 남은 방에서 밤의 불빛을 보면서 깨어나고 싶어 하지 이 모든 게 꿈이듯이 님께서는 라이브 꿀맛인가? 와, 나 꿀 많이 먹어서 오래 살겠어요. 링남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와, 나 꿀. 자, 김민경 님께서는요. 읽어 주시겠어요? 네, 잘 못 지내다가도 에릭남 노래 듣고 나면 잘 지낼 수밖에 없어요. 라이브 너무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보람 님께서는요. 실제 공연장에서 들으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벅차올라서요. 유유 하셨고요. 5247님께서는 하유빈 씨가 대체 누군데 그렇게 찾으시는 거죠? 하셨거든요. 네. 이게 사실 가사에도 나오고 영어 제목이기도 한데 하우유빈. 네. 하우유빈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유빈 하유빈을 네. 찾고 계시다고. 맞습니다. 아, 진짜 사람 이름처럼 들리기도 해요. 네, 이번 앨범에는 유빈 씨가 있고요. 네, 전 네. 앨범에는 다영 씨가 있습니다. 러브 다영의 다영 씨가 누구냐고 다. 네네. 아, 러브 다영의 다영 씨가 누구? 여기는 누구냐. 유빈 씨가 누구? 그러니까 네. 진짜 사람 이름 같네요. 정재용님께서 남네이션은 모두 하유빈으로 개명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절하게 부르는데 네. 너무 진짜 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이 지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리슨업 초대석 에릭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링남이 하트님께서요.
일중독 링남. 이번에 공개하지 않고 남겨둔 다른 곡들도 궁금합니다. 또 에릭남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최고의 휴양지는 어디인가요? 하셨거든요. 네. 자, 미공개 노래들이 많으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100개는 넘어요. 네. 100개는 넘어가지고. 와, 이거 뭐 정규가 뭐 네. 10개는 나올,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써놓긴 하는데 다들 이제 앨범 실리 정도로 퀄리티가 안 나올 수 있는 곡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계속 쓰고 쟁겨놓고 뭐. 쟁겨놓고. 전문용어 나왔네. 아, 네. 네, 그렇게 하고. 좋아요. 뭐, 저, 예를 들자면, Trouble with You라는 노래는 작년 7월 달에 썼다가, 아. 이, 발매 안 하다가, 이번에 잘 어울릴 것 같아 해서 넣고. 그래서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곡 부탁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끔씩 곡 한번 보내주기도 하고. 네, 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우리가 공개하지 않은 이 100곡을 다 들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혹시 그 노래들 중에 이렇게 쟁여놓으신 것 중에 추리고추린 어떤 곡들 언제쯤 저희가 또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목표는 네. 가을이나 겨울에 발라드를 한번 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또 에릭남 씨가 생각하는 최고의 휴양지도 물어오셨거든요. 네. 저는 네. 발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발리. 네, 발리를 두 번을 가봤는데 네. 갈 때마다 너무 좋아서 요즘 너무 가고 싶습니다. 휴양지. 발리의 어떤 부분이 좋아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궁금해서. 아, 진짜요? 네. 일단 거기는 이제 그 뭐라 해야죠? 그 환율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환율이 좋아요? 네, 그래서 네네, 가면은 아, 중요한 부분이지 여행에. 네, 되게 저렴하게 많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그게 아,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네. 바다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너무 좋고 거기 있으면은 그냥 코코넛 뭐 하나 마시면서 따가지고 다 네. 이렇게 아. 그냥 바다 보고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좋네요. 네. 6781님께서요 오빠 저 진짜로 이름이 다영인데 다영아 안녕 한번 해주세요 하셨거든요. 다영아 안녕 잘 지내지? 네 인사를 해주셨고요. 4315님께서 네. 목격담입니다. 뭐죠? 형님 예전에 식당에서 봤는데 다 드시고 그릇 싹 정리하고 테이블도 닦으셔서 놀랐어요. 제가요? 인성 최고 인정 하셨거든요. 야. 심지어 그릇을 정리하시는 걸 넘어서서 테이블까지 닦으셨다. 대단하십니다. 야, 그러면 제가 진짜 먹을 때 엉망진창으로 먹었다는 그런 뜻이죠. 아니죠. 너무 아니죠. 민망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먹는다 해도 그걸 다 일일이 닦으시는 게 야, 매너가 너무 좋습니다. 네. 혹시 네. 저희 파라다이스 영어 네. 버전 가사가 생각나셨는지 네. 아까 한 소절 불러주신다고 하셔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원래 있었던 네. 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love was born to die. Guess we didn't try. Been there a thousand times. So far from paradise. Lost clown and sleepless nights. Yeah, we all hurt sometimes. We couldn't get it right. So far from paradise.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즉석으로. 저희 K2409님께서요. Trouble with me도 듣고 싶었는데 제발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네. 저희 근데 벌써 마무리 인사를 나눠야 할 때가 됐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갔는데 이렇게 또 진행을 잘해주시고 아이고. 제 앨범을 예약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다음에 꼭 네.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저희 트러블 윗유는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